자, 우리 선생님도 네. 한 말씀 좀. 예, 하시고 싶어서 말씀. 네, 우리 선생님이. 네, 좀...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예. 좀 노장이니까. 네? 80세야. 아, 80세. 네. 지금 오늘. 아니, 그럼 제가 잡고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 아무 말씀 말씀드려요. 아, 우리, 예. 고양이 어디 대장 쪽이신가요? 아니, 예. 고양이 저 경상남도 김해. 김해. 예. 네. 노무현 대통령 고향 같으시죠? 예, 저 불경기가 계속해서 내년도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 불경기를 돌파해서 나가야 될 네. 의무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네.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네. 이 나라를 갖다가 국력을 선양하고 네? 세계에서 우리가 말이지 네. 과거 50년 60년 전에 도움을 받은 그 나라들을 네.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된다. 아, 지금 여러분 어르신께서 네. 지금 사실 유세를 하셨어요. 네. 거의 옹변. 아, 원래 말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 응? 60년 동안 먹었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오늘 여기는 왜 와 계십니까? 어, 나 저 회사 가지고 있어. 아, 회사? 무역이에요, 무역. 아, 청계천에? 예, 예. 여기서? 응? 어디서? 아, 일본하고. 외국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어? 사무실 집이야. 아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네. 어떤 일 어떤 무역을 하십니까? 원단. 원단. 아, 그럼 아, 오늘은 네. 왜 이 청계천에 왜 왔습니까? 원단 사가지고 샘플을 보내려고. 아, 예, 예. 원단 사가지고. 아, 왜 이거 또 보여야 되나? 똑바로 해야 돼 네. 젊은이들. 네. 사명이 똑바로 해. 진짜 무겁다. 원단.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예 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월 매출이? 연 매출 한 2억 되지. 아, 연 매출 2억. 그럼 혼자 하시고? 오신 연세에는 굉장히 수입이 많으신 건데. 얼마 남지 않지만 말이야. 네. 아니, 자, 예, 우리가 대선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취재. 그래서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예, 어르신이 보시기에는 그 3명의 후보가 어떻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넓은 정치. 이거는 후퇴해야 돼. 아. 새로운 정치. 네.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네.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젊은이들한테 자리를 갖다 내줄 수 있는 네. 아량을 가진 정치가가 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아하. 미래 우리 한국을 위해서. 네. 이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후보가 특성을 말씀하신다면? 나 저 안철수 같은 사람이 순수해. 아 그래요? 순수해. 네. 순수해요? 어. 네. 새로운 말이야. 새로운 뉴마더. 안철수를 찍을 생각도 갖고 있어요? 물론이지. 아, 좀 80이 넘으셨는데. 네? 아, 그렇구나. 원래 안철수 후보는 좀 젊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아니, 젊고. 네. 아니, 어르신 젊으셔. 네. 우리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 말이야. 네. 그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네. 첫째 양심이 올바라야 되고. 네.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 자기 명예를 갖다가 말이야. 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근데 이제 어르신은 경험이 엄청 많으신데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데 안철수 씨는 정치의 경험이 굉장히 미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르신은 지지합니까? 그거는 네. 쓸데없는 일이라고. 아. 네? 정치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되는 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말이야. 네. 여기 달린 거지. 네. 뭐 체험이 있다 없다. 아,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정치했어요. 네. 4대강 말에 파헤쳐 놓고. 네.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 네. 지금 독거 노인들 말이야. 네. 하루에 자살한 사람들이 3, 40명씩 돼. 아. 응? 네. 그 얼마 불쌍하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라고. 네. 아. 80 넘은 사람들. 네. 네. 나라를 위해서 6.23 때, 그 다음 네. 월남전에 말이야, 외정 때 말이야, 일본 늘 밑에서 우리가 공부했다, 네. 이 말이야. 응?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이렇게 가지만은, 네.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너희 앞으로 한국에서 세계에서 말이야, 어떤 그런 나라가 되라, 이 말이야. 네. 어르신은 말씀 내려보시니까, 17세. 17세. 심장은 17세야. 네. 심장은 17세. 네. 아, 청년의 심장으로. 사진 하나 같이. 예, 사진은 예, 예. 청년의 아. 심장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 성함은? 정일. 예? 정일. 아. 정일. 정일. 성함은 어쓰시고? 네. 나라정창. 나라정창. 아. 정일. 그러면 이제. 이름 그대로 사셨어요. 뭐 핸드폰은 어떤 거 쓰세요?
핸드폰. 핸드폰은 스마트폰 아니면 뭐 어떤 거? 아니, 핸드폰 아주 나쁜 거야 나. 이거 근데 약 약주를 많이 좋아하시죠? 아니 안 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 오마이뉴스가 그동안 만난 네.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 중에 베스트 네. 몇 분을 나중에 초청해가지고 네. 대선에 대한 토론을 하자 이거죠. 어, 해, 하고 너 초청해. 우리 저기 나중에 바로 따세요. 명함이죠. 토론 나오시죠. 토론 나오시죠. 토론 나오셔가지고. 토론 나가지. 토론 나오셔. 내가 나가면 예리하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 곧 올 시간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보다 이 어르신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문재인 나한테 만나면 혼나지. 왜요? 같은 김해 쪽에. 아, 김해 쪽에요? 예, 문재인 후보 고향은. 자, 근데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돼. 아,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데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훌륭한 정치 경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 자체. 아. 당 자체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 영장한 건데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새로운 우리 한국을 맞이해서 이를 충실히 그 양심적으로 해낼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의아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예, 그래야지. 네.